또 서울대학생들이 이렇게 대답을 붙이고 선언문을 발표하는 거. 이런 거 이외에는 지금 미통당이라는 게 저렇게 무력화된 이 상에는 그런 거라도 우리가 희망을 갖고 우리가 바라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그 굉장히 참담한 심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이제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그런 역할을 못해주니까 국민들 개개인들이 참여. 자기 분야에 살 수 있는 데서 그렇죠. 참여. 비저항, 무저항, 비저항 이런 참여를 통해서 비폭력 참여를 예, 통해서 그런 그 의사표현.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게 이제 네트워킹을 예, 하고 발트의 3국의 그런 경험들이 그런 사례가 있어요. 사례가. 그리고 그 사례를 가장 근년에 집대성에서 이론화시킨 사람이 하버드대학 교수 여성 에리카 체노웨스. 에리카. 네. 체노. 체노웨스는 C-H-E-N-O E-N-O W-E-T-H E-T-H 네. C-H-E-N-O-W-E-T-H 네네. 그 사람의 저서는 Why Civil Resistance인가? 예. Works. 왜 비폭력 시민 불복종 운동은 효과를 발휘하는가? 작동하는가? 작동하는가? 효과가 있는가? 그게 이제 책 제목이고 그 책을 쓰기까지 몇 년을 연구를 했어요. 그 비폭력 사례하고 폭력 사례를 전부 한 300건 수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비교 검토한 결과 두 가지 결론이 나왔습니다. 첫째는 국민의 3.5%만 여기에 참여하면 거기서 그게 나와 참여하면 네. 그러면 폭력 혁명보다 두 배나 더 월등한 효과를 발휘한다. 한 번 더 정리해 주세요. 그게 너무 중요한 거니까. 국민의 3.5%만 비폭력 시민운동에 의식을 가지고 참여를 하면은 그 운동은 폭력 혁명이나 과격 혁명보다 두 배나 더 월등한 효과를 발휘한다. 이게 첫 번째 결론이고요. 두 번째 결론은 폭력 혁명으로 시작한 과격 혁명은 거의 틀림없이 폭정으로 간다. Another tyranny. 티러니로 간다. 아니고 그러나 비폭력 운동이 촉발돼서 이룩한 변화는 민주화로 간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 결론은 아주 있었고 네. 그 이론이라고 할까 연구를 그대로 우리는 이 사람의 연구에 바탕해서 이 운동을 한다고 천명을 하고 나왔던 게 2018년 2년 전 영국 런던에서 있었던 Extinction Rebellion이라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줄여서 XN Rebellion XNR yeah. Extinction Rebellion 뭐냐면 종소멸에 대한 항의 운동이에요. 환경운동이죠. 그러니까 환경운동. 예. 그래서 런던에서 평화적인 비폭력 저항의 그 모임을 가졌어요. 이제 그게 이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건 이제 근년의 그 사례고 전통적으로 있었던 게 바로 마틴 루터 킹이죠. 네. 여성 행진이라는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식민지 때는 아니고 미국 독립 직후에 노예 해방 운동을 한 흑인 여성들이 있어요. 예. 또 Women Suffrage 운동을 하는 그 백인 여성도 있고 그 사람들이 이런 그 non-violent, peaceful resistance죠. 뭐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전통이. 예.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 발트 3국의 사례도 있고 예. 근년에는 뭐 체코의 그 벨벳 혁명이라는 거, 예, 예. 소련군 탱크의 저항, 그것도 이런 운동이죠. 그러니까. 이건 그러나 저런 측면이 있습니다. 야당이 해주면 제일 좋은 거예요. 야당이 해주면 제일 좋고. 제일 좋은 거예요. 야당이 무력화될 때는 국민 각자가 의사표현을 하라 이거예요. 야당이 해주면 가장 좋고. 네, 이게 또 뭐 유군일이 또 선동하고 있냐. 좀 선동이 아니라 의사표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지식인이고 또 책을 읽고 사례를 알고 있으면 사례를 사람들에게 제공해 주는 건 당연한 그리고 의미가. 이게 어디까지나 논바이올런트예요. 예. 논바이올런트. 참 좋은 사례를 오늘 말씀을 해 주시네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런 한국 사회가 만일에 준 그런 전체주의나 유사 전체주의나 낮은 단계의 전체주의나 전체주의화를 길 간다면은 시민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결정해야 일종의 돼요. 이정표라든지 네.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사례들을 하나 오늘 소개해 주셨네요. 네, 그리고 철학적으로 있는 거예요, 이게. 예. 족보에 있습니다. 세계 사상가나 세계 그
사회 변동 사상에 상당히 중요한 클래식화라고 합니까? 고전적인, 네, 고전적인 그 example이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자꾸 이렇게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가 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철학도 족보가 있어야, 족보가 있어야 되고 경제정책도 족보가 있어야 되고 터미널로지도 족보가 있어야 되고 그 족보가 있는 그런 과거나 전통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이 있을 때 족보를 추적하는데 그리고 족보를 이탈해서 이제 가끔 독창적으로 얘기하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때로는 적중해요. 예. 새로운 구루가 되는 거죠. 근데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이 성공하지 못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 학문을 연구하는 거, 종교적으로 수행을 하는 거, 거기에 반드시 멘토가 있어야 됩니다. 예. 멘토 없이 제 멋대로 하다 보면 소위 주화인마 수양을 하다 보면 잘 이 수행이지 않습니까? 이 단전호흡을 구하면서. 예. 이게 선생 없이 하면은 마가 들어가지고 왜 사람이 미쳐버려요. 예. 근데 지금 운동권 보면 꼭 주화인마예요. 꼭 같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예. 여쭤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것이 그냥 그야말로 뭐 족보가 없는 걸 자꾸 쓰니까. 그러니까. 그게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뭐 유발하게 되는 거고. 네. 그냥 무지의 산물이죠. 예. 또 오만의 산물. 네, 오만이. 예.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그 대한 세력들이 지향해야 될 목적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8월 4일이 또 일제 강제징용 기업들의 그런 자산을 처분할 수 있는 날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참 무슨 그 의미 아니에요? 해방 때 몇 살이셨습니까? 9살. 9살이시군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소학교를 한 1, 2년 다니셨습니까? 2학년인가? 2학년. 2학년 다니셨고. 네. 지금 정도면 이 일본이나 이런 문제 조금 이렇게 담대해질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우리 사회가 왔는데 이렇게 그 한일 문제를 좀 어렵게 몰고 가는 그런 민족주의라든지 국수주의라든지 이런 문제 한번. 민족주의 얘기가 참 중요한데 이제 대학교 초년생 때는 말이죠. 특히 60년대 민족주의라는 말의 호소력이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민족주의는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우익적 민족주의도 있고 김구 선생 초기 같은 또 단재 신채호 선생 같은 무정부주의적 민족주의도 있고 또 이 볼셰비키들이 말하는 민족 문제라는 민족주의가 있어요. 이게 이 덮어놓고 민족주의 하면은 어떤 건지를 모르는 흠은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지금 운동권이 진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진보한다는 사람들의 필수 불가결한 것이 저는 모더니티라고 생각합니다. 근대주의, 근대성, 계몽사상. 근데 이 운동, 한국의 운동권은 모더니티를 싫어해요. 단재 신채호 같은 민족주의를 좋아하고 또 이 연세대학교의 김영섭 교수의 경제학이 있습니다. 농업경제, 예. 농촌경제학. 농촌경제. 농촌경제. 그건 전부 이 자생적 근대화가 있었는데 이 제국주의가 와가지고 그걸 못하게 했다 하는 그런 이론인데 지금 운동권이 매달리고 있는 구루 중에 하나가 김영섭 교수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왜 예와 맥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단군 나오기 전에. 예적과 맥족도 그런 하나는 국제주의고 하나는 민족주의였다 이런 식으로 도식적으로 뜯어 맞춰가지고 아주 웃긴다고 보면 웃기는 얘기인데 근데 운동권은 이 민족 쪽에 이상하게 이렇게 잡히다 보니까 모더니티를 배척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산업화를 싫어하고 개인주의를 싫어하고 집단주의를 선호하고 낭만적이고 낭만적이 중세적이란 얘기죠. 그리고 어떤 작가에 의하면 산업화는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개울물에 가서 가져 잡고 뭐 새우 잡는 그런 낭만을 잃어버렸다. 아, 그거 잃어버리면 어떻습니까, 그거? 싱가포르, 홍콩, 서울, 이 남한, 한국, 그의 발전의 길은 urbanization, modernization, 또 그 이 industrialization, 그거 이외에는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저 아프리카 동단에 있다면 몰라요. 부탄같이 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4대 강국의 포위가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그렇게 쇄국 정책을 해가지고 농촌 공동체적인 삶을 민족적인 아주 독자적인 뭐 미국도 가라, 소련도 가라, 중국도 가라 이게 이렇게 못 삽니다. 우리 힘이 없어요. 그중에 어느 놈하고 하나 손을 잡아야 되는데 기죽난 게 미국이다 이겁니다. 기죽난 게. 왜냐면 자유민주주의를 하니까 지금 중국 시진핑이 하고 있는 거 보면 디지털 전체주의 아닙니까? 이 14억 국민 개개인 하나를 다 전자 촬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점수를 매긴대요. 충성도에 관해서. 그래서 그 위구르 자치족에서는 지금 200만 원 수용하고 있어요. 티베트에는 티베트 독립자의 독자만 얘기해도 그날로 끌어갑니다. 이게 무시무시한 지금 공포정치 스타린 시대를 방불케 하는 그런 시대라고. 거기서 한번 살아볼 생각이 있으면 살라고 그러세요. 그래도 그런 데 대해서 아 이거는 사람이 사는 세상이 아니다. 이건 1984년이다. 그러니까 그래도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유지하는 체제를 만들자. 개방과 시장경제를 하자. 그럼 미국밖에 없어요. 그게 뭐 다른 데가 없죠. 방법이 없어요. 살 방법이 없어요. 살 방도가 없죠. 살 방법이 없어요. 아니 개처럼 살려면 중국으로 가라 이거예요. 이왕이면 좀 사람답게 살아야지 개처럼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운동권이 그런 걸 몰라요. 알아도 이제는 아는 척 안 하고. 이번에도 보니까 뭐 이인영 그 장관도 보니까 아 뭐 이 국부 대통령에 대해서는 인정을 못 하겠고 자기는 김구를 존중한다. 근데 김구 와. 선생이 막판에 유기원하기 얼마 전에 이제 북에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예. 와가지고 있는데 유어만이라는 이 대만 장개석 총통의 그 대사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와 있는. 그러니까 유어만 자유 중국 자유중국의 주한 대사 대사 유어만 유어만 그 사람이 김구 선생을 마지막으로 설득하려고 그랬습니다. 여보시오 김 선생 이승만 박사고 협력하시오 그 전체주의 세력 아닙니까 저쪽은. 응? 근데 그걸 부리셨어요. 끝내. 그 대화록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대화록이 남아. 대화록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한 거니? 이제는 이제 곧 뭐 북한군이 서울을 내려올 거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구 선생이 가서 본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이렇게 되게 돼 있구나. 그러니까 김일성한테 두 손 들고 여기 와서 그날을 기다리다가 유엄한 대사가 마지막으로 호소하는 것도 뿌리친 분이에요. 그러니까 김구 선생 저 사료로 남아 있습니까? 네? 그게 사료로. 아 자료가 있죠. 길지도 않아요. 짤막해요. 대화록이. 대화록이. 이게 결국 그것도 이제 그 국제 정세를 보는 안목이나 시야 문제. 시야 문제. 김구 선생도 민족주의자일 뿐이지. 세계는 세계를 몰랐. 모르고 뭐 우리가 다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 국제정치가 얼마나 우리 국내적인 요소보다 월등한 이 결정 요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미국하고 함께 가는 데서 아주 중요한 또 파트너가 일본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거 말을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 운동권이라는 건 이렇게 탁 가서 말을 낚아채는 데는 도사급이에요. 그러니까 용어 하나하나 조심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일본과 우리는 영원히 친구가 될 수 없는 어떤 그 DNA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민족적 자존을 지키고 국가 이익을 지키고 그다음에 일본이 우리를 깔아뭉개지 않게끔 뭐가 좀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러나 그 반면에 이 중국이나 북한에 눌려서 살 수는 없다 하는 대명제를 우리가 제시할 때는 일본의 한미 동맹 관계에 있어서의 일본의 일정한 기여가 필요합니다. 네. 그 무슨 미군, 주일 미군을 동원하는데 일본의 협조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미국 비행기하고 병단이 전부 일본에 있는데 그 기지 노릇할 때 그 일본이 무슨 기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까지 우리가 내차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력 균형이 깨지면은 보수 정권도 위태로워지고 진보 정권인들 위태로워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그냥 미국, 일본을 차버리고 중국 쪽으로 가고 있는데 중국으로 들어가면 쟤들 조선시대 국왕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네.
조공이나 바치고 국민을 그런 쪽으로 끌고 가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사람 사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자기네 진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세력 균형 외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미국 동맹을 딱 지고 있어야죠. 사람 사는 데가 아닌데 뭐. 이게 답답해요. 네, 이건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네. 이건 뭐 간단한 상식인데 그거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